오늘 저희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숙소를 찾아오는 길에서 많은 의심을 하면서 온 곳이에요. 일단 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키를 받았습니다. 이런 키를 받았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문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전열기구 쭉 이렇게 볼게요. 제가 오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 빨래하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가구들 볼게요. 이런 가구들을 보통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사서 이렇게 놓죠. 그리고 레이스, 침대 레이스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깔고, 이 바닥재 보세요. 정말 오래된 그 스페인 농가주택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시골 깡촌에 있는 초가집인 거지. 그래서 오늘 많은 의심을 하면서 왔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평점이 높은 이유는 알것 같아요. 레이스를 이걸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니 아까 어떻게 생겼었느냐면, 그리고 가구들도 여기 보세요. 진짜,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 하녀 입고 한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엑스트라 베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나무로 그대로 짠 느낌. 이거 언제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이런 녹슨 문고리. 어떤 느낌이냐면 타임슬립을 한것 같아. 지금 내가 한 18세기로 온것 같은 느낌. 과거로 돌아온 느낌. 18세기로 온 느낌. 아, 우리 청님 때문에 이거 화면 못 써먹겠다, 이거. 이렇게 있을게. 진짜 18세기로 온 느낌인데. 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호텔 용품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해줬어요. 잘 준비하고 수건도 정말 잘 준비를 다 해줬는데, 이 어두운 느낌과, 저 위에 저건 뭐니? 여기 이런 시계도 오래됐고, 저문좀 열고 잠깐 나가볼게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불을 지금 여기 안에를 안 켰거든요. 이걸로 켜는 건가? 이걸로 켜는 것 같다. 맞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구경 저 아니면은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는 지금 대형 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된 할아버지의 완전 할아버지가 지금 안내를 해줬는데, 친절하진 않아요. 친절하진 않은데,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 가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베고니아, 그죠? 베고니아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장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서 보면은 천정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로 영화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역시나 카톨릭인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성모상들이 있고요. 벽은 벽지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이 이렇게 있고, 거울도 저 굉장히 오래된 거울 같아. 거울도 오래된 거울 같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청소 같은 건 그닥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아유,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방은 제가 보기에 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저희처럼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테이블에 이런 장식품들이, 아, 비누다. 비누가 이렇게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죠? 그 사용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아저씨 사무실인 것 같아요. 이런 자그마한 소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재밌는 구경 많이 하시죠? 저도 진짜 재밌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노래 있죠? 길고 커다란 마루의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근데 멈췄네.
고가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사서 넣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붙박이장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다 잠궈놓은 것 같더라고요. 잠궈놨네. 아까 저희 방에 있는 것도 보니까 잠궈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신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조개들.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순례자를 나타내는 게 조개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치는 사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동네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앞으로 이제 사리아를 가려면 5km를 더 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시골 동네라서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러라고 해서 놓은 거고요. 여기는 보면은 이건 뭐지? 종이로 만들었나 보다. 종이로 만든 장식품인 것 같고 분이 정말 오래된 그런 느낌의 몇 번을 페인트칠을 해서 오래된 그런 느낌의 욕실이고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괜찮아요. 창문을 보면 느낌 있죠. 정말 오래된 동네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제 있었던 호텔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아, 이집 손녀인가 보다. 아니면 따님의 딸일 것 같아요. 보면은 사진이 꽤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이 있네요. 생화를 말린 것 같은데 느낌 있네. 여기도 이러저러한 장식들을 참 좋아하시네. 이게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세월,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 우리 할머니 집 가면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감성이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해서 이렇게 쫙 놓는. 정말 전형적인 농가주택에 제가 오늘 숙박을 하게 됐네요. 스펙타클한 저녁이 될것 같아요. 일단 8시에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는 식당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식당이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따 저녁 먹으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아까 불 켰던 거 이제 꺼놓고 생각보다 스페인 사람들이요. 그 전기 아끼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 전기세가 좀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고, 이제 저희 방을 들어가면, 저희 방은 이웃실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 손을 씻으려고 봤더니, 실내에 있는 세면대는, 사용을 할수 없는 아주 옛날 세면대입니다. 이것도 쓰지는 않고 그냥 장식으로 걸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집은 외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 스페인 농가주택의 전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면서 본 집들이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저희 못지않게 우리 배짱님들 못지않게 꽃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키워보시는 거죠.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죠. 이꽃 이름이 이게 모란 아닌가? 모란인 것 같은데? 그죠? 저게 뭐지? 보라색 꽃도 이렇게 있네요. 식당도 같이 하시나 봐요. 저녁 때 되니까 식사하러 오시는 아저씨들도 계시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파리에서 그때 보여드렸던 그꽃 같네요. 열심히 꿀 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얘가 그렇다면서요. 날지 못해야 정상이라면서요. 그런데 날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 날수 있다고 하는 얘가 호박벌인가? 그죠? 날개가 워낙에 작아서. 여기는 이 벌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농가 주택이에요. 참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것 같아.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걸다 꺼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어디 갔니? 아까 있던데? 잉어가 여기 안쪽에 잉어가 이렇게 있고요. 오리도 있고,
저기 청바지 왕자님 오늘 다리 아파가지고 저러고 있고. 아우 깜짝이야. 이게 아우 이게 뭔 소리냐면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어, 뭐가 불만인데? 아는 척 너는 얘기 안 해줘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여기 당나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응? 강아지도 있네? 강아지도 있네? 너도 있었어? 응, 너도 있었어.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 5시 정도 된 그런 듯한 느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약간은 조금 어두운 듯한 느낌이고 평소엔 한 9시 반 정도만 돼야지만 그래야지 해가 지고 그래요. 아, 거기서 봤던 그 꽃이다. 제가 저기 그 길거리에서 핀 꽃을 얘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오렌지색인데 이 꽃이 도대체 뭐였을까 싶은데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저기에 있는 손은 가짜입니다. 갈리시안 수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 열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시래기국, 시래기국. 오, 땡큐. 맥주도 한잔 시켰고, 자. 이렇게 되고 이건 샐러드. 샐러드고 와인이 준비가 돼 있네. 와인이 준비가 돼 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어떤 게? 오. 오. 러시아. 와, 맛있겠다. 우리 뽈뽀를 하나를 추가를 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일단 먹어 보고. 먹어 보고? 응. 그래 한번 먹어 봅시다. 어떤 맛인지. 자, 요거를 한번 해 볼까요? 아주머니가 여기 요리를 되게 잘하신다고 그렇게 그게 달려 있더라고. 와! 땡큐! 땡큐! 와, 맛있겠다! 직접 따라주시고. 그라시아스! 기아파베치! 아, 하나 찍어주신다고? 아, 잠시만. 어떤 맛이야? 익숙한 맛은 아니야. 익숙한 맛은 아닌데? 맛있다. 오, 맛있는데? 맛있다고? 응, 난 맛있는데? 뭔가 먹고 싶었어. 따끈한 걸 먹고 싶었고 약간 시래기국 같은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시켰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어.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먹어봐.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국 그런 맛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샐러드가 이게 오,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 응. 그랬어? 응. 이거는 먹을만한데. 참외가 들어가 있어. 이건 먹을만한데. 맛있다. 이거 후라이 더 안 시켜도 양이 많잖아. 지금 저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산을 세 개를 하면서 세 개. 하루도 안 매워. 맛있어. 맛있지? 꽈리 고추 맛 있는데? 뭔가 취향 저격인데? 꽈리 고추. 이거는 소시지? 소시지처럼 생겼잖아. 맛은 사복 맛이야. 한번? 아, 이거 나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하나 더 시켰으면 하고. 좋아.
You like this? You want to say some more? If you want more? More. No. Okay, you have it here too, if you like. Okay. Thank you. 왜? 맛있냐고 물어본 건가? 너가 필요한 거 없느냐고. 아가씨가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야. 근데 아니야. 그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호스텔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엠파나다는 어떤 맛일까? 이 집 거는. 고기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 고기가. 이상해. 이라는 고기가 진짜 크게 들어갔어요. 글쎄, 아주머니가 아침에 저희 먹으라고 이게 또르띠아 직접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오셨어요. 커피도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고, 어제 저희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안에다가 케이크도 갖다 주시고, 또 그 와인도 따로 챙겨다 객실 안으로 넣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숙소인 거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뭐 시설로 얘기할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곳? 정이 묻어 있는. 너무 고맙게 이런 숙소에서 다시 묵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어제는 타임슬립한 것 같더니 오늘은 좀 약간 정신이 들어서 그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어제는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 진짜 어제 너무 막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이 들어가질 않아. 정신이 없어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렸어. 야, 얼굴 부은 거 봐. 그러게. 어떻게 장난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기절한 거야. 기절. 어제 약 먹고 기절을 한 거야. 와, 진짜. 어제는. 또! 와. 싸가지 가라고 포일도 준비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Aquí aproveché. 여기에 긴 러그가 이렇게 쫙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길이가 그냥 딱 봐도 7m 정도 되지 않아? 이런 러그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이런 제품이 있구나 싶다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아주머니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공예 같은 걸. 그러니까 아기자기 한때는 비누공예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분이시고, 또 이제 언제는 이렇게 이 포크아트라고 그러지, 포크아트에 빠져 있었던 분이시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만들고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 와우, 마이클 잭슨 모자 여기 있다. 있잖아, 멸치 대가리에 빨간 고추장 찍어놓은 거 있다고. 그리고 여기 가족 사진인가 봐요. 오, 이렇게 아저씨 그래, 아저씨 같다. 오, 그렇네, 딱 아저씨 아줌마다, 그지? 오, 맞아, 아들. 아니지, 이게 사위고 이거 딸 아니야? 그런데 딸인 것 같다, 그지? 오, 맞다. 아, 할머니. 일부러 흑백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 일부러. 할머니, 시어머니 모신 거야. 한참을 쳐다보네. 대박. 패널로 해서 유? 유? 거봐, 내가 그랬잖아. 여기 아주머니가 이런 거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손재주가 있으시다고. 드라마. 오. 직접 뜨셨다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야. 일종의 말하자면 이 공간은 여기 말고 전체적으로 다 전시장이야, 전시장. 유? 따님이시구나. 시스터? 시스터? 아,
아, 동생이시고. 그게 여기 안에 사진도 이렇게 있고 이런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가구들이 전부 다 진짜 오래된 거. 턴테이블.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지. 저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가 10대 때만 해도 이거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냥 계산을 해보면 40년 전. 40년 전. 벌써 40년이다. 그런데 우리 결혼한 지가 30년인데, 얼마 안 돼.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이 검정 치마는 여기 전통 의상인가 본데? 그 전통 의상처럼 딱 보여. 분위기가 이렇게만 딱 찍어도 뭔가가 묻어난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게끔. 아, 확실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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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푹 들어가는데? 오. 무슨 뜻일까요? 오, 벌써 왔나 보다. 어휴, 직접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희가 어제 너무 무리를 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자전거를 오늘 탈 수가 없어서 차를 불렀어요. 그 차를 부르는 걸 직접 도와주시고 짐까지 실어주시고. 와, 진짜 여기에서 저희가 그 얻어가는 그 따뜻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든 손길이 다 묻어나요. 뭐든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쭉 둘러보면 전시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 아저씨. 조금 불친절 한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츤데레예요. 츤데레. 여기 오면 여기에는 음식들을 추가로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뭐든 다 맛있어요. 뭐든 다 맛있어요. 저희는 그때 먹었던 게 요거 시래기국 같은 거 하고 여기 그 샐러드를 먹었는데 아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아. Thank you. 아. Thank you. See you again. 아, 너무 감사드린다, 진짜. 아우, 눈물이 날 것 같아. 굿모닝! 자, 출발합니다. 와, 이제서야 문명의 길을 더 접어드네. 정말 시골 산골에 있는 집이었었거든요. 방금 전에 청바지 왕자님이, 와, 이렇게 스트레자가 있다고 그럴 정도로.